우리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1절 읽으시고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나 감추네 그 아내가 아니라 얼마나 원하자 사도들을 바라보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그대로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그대 그 땅 값이 이거니냐 내게 말하라니 그대 이게 이거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고 하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곧 베드로의 바람이 엎어져 거기 끊어지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주는 것을 보고 그 남편이 되어집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람들의 성장과 영원의 성장과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기를 나아가다마나니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강한 사람과 거운 귀신에게 데려온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귀한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과 함께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영의 눈을 띄워주시고 마음의 문을 겸손히 활짝 열어주시사 온유하게 아버지 진실되게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또 살아계신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지금 지난번에 의해서 우리 지난번에는 이제 사도행전 4장 예, 4장 우리 사도행전 3장에는 미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40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40자나 되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에, 그 미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고 완전히 나아서 나을 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막 뛰어다니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고 이제 그런 기사이적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믿게 될 때 사장에 들어오면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이제 그 산헤드린에 붙잡혀 가서 이제 왜 자꾸 예수 이름으로 이걸 전하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그러냐 그럴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으로 중요한 구절 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제 그런 유명한 말씀을 또 아주 귀중한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아주 당당하게 말할 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는 그때 2000년 전이니까 다 무식한 사람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 당시도 대학교가 있었어요. 학교는 대학교로 안 했지만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이렇게 그 율법사들 그런 서기관들 그러면 다 이제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하여튼 그런가 하면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이 율법대로 잘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사도행전들은
좀 나이롱이었어요. 예, 부활도 없다고 그러면서 하여튼 유대인이야. 예, 유대인인데 하여튼 또 돈은 또 잘 벌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참 위선적인 게 딸이 나면은 사두개인으로 시집을 보낸대. 왜냐하면 가서 고생하지 말고 부자들이니까 잘 살아라. 그리고 이제 아들만 할 수 없이 그래도 애기 전통을 지켜야지. 그래서 뭐 11조를 뭐 금식하는 거, 뭐 이제 율법 지키는 거 뭐 그런 걸 하고 하여튼 그런데 그 두파가 자꾸 싸우니까 로마 사람들이 양쪽 반반씩 해서 70명씩 해가지고 너희들이 너희들 법을 해야지 로마 사람들은 또 도무지 유대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언제 뭐 그 뭐야 그 탈무드를 다 읽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수님도 돌아가신 거죠. 자기들이 결정해서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이제 넘겨졌죠. 죽일 권한은 없는데 자기들이 돌로 쳐서 죽일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여튼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뭐 붙잡아서 너무 담대하니까 그리고 지금 나은 사람도 같이 따라온 거야. 자기들도 또 바보같이 같이 붙잡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 오 막 옆에서 이제 자꾸 표정을 지었겠지. 이상하다. 당신들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왜 이 사람들을 잡았는데 자꾸 이런 표정을 지니까 다 이제 풀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4장 그 후반에 가면은 그때 그 믿는 자의 수가 이제 그때부터 처음으로 유대 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어떤 기록을 할 때 남자와 여자로 말합니다. 그전에는 여자는 사람을 안 쳤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초반만 해도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연설을 해서 연설하면 좀 이상하네. 하여튼 설교를 해서 믿는 자가 3천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는 더더구나 뭐 오병이의 기적으로 5천 명이 모았다고 할 때 남자 수만 센 거예요. 그것도 남자 손님만. 하여튼 그런데 이제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남녀가 이제 14절을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제 남자 여자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막 임재를 느끼고 막 그러니까 물론 그때 당시 그런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곧 돌아오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오실 것 같다. 그러니까 무슨 뭐 재산이 무슨 필요 있느냐, 뭐 비즈니스 뭐 할 게 있느냐. 그래서 막 팔아치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아서 자기 혼자만 호의호식한 게 아니고 사도들 발 앞에 가져왔다는 거야. 사도들 발 앞에 가져왔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있는 것 모든 걸 가져왔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냥 뭐. 뭐 제가 이제 한국 가면은 뭐 우리 김광희 목사님 좀 뭐 용돈 쓰세요 그래가지고 300분이나 500분이나 우리 KPM 헌금을 이렇게 뭐 그냥 쓰세요 이렇게 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때 당시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놨다 그럴 때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다 팔아서 이제 나도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사도를 발 앞에 갖다 놓으니까 사도들이 다 그것을 골고루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 그 필요라는 것은 식구가 많은 사람은 또 많이 주고 적은 사람은 적게 주고 그러나 이제 모여서 같이 먹고 잤다는 기록은 없어요. 먹고 잤다는 시설은 없어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자꾸 모여. 오늘 또 보면은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것은 행각이라는 것은 지붕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행각에 거기 이제 그늘지니까 거기는 햇빛이 여름에는 아주 뜨거우니까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모였다. 이제 그런 기사가 쭉 나오는데 그 와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은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실치 않아요. 그런데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자녀 이야기가 전혀 없고 그 후에 자녀들을 교회에서 데려다 키우더라 뭐 이런 말도 없는데 또 그러나 그때는 겨우 여자를 사람으로 인정하는 시대니까 그래서 남녀라고 그러는데 어린애들은 또 생각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200년 전만 해도 어린애들 아주 학대하고 함부로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그 어린이날 보면은 뭐 1800년경 뭐 700년 그때 이제 무슨 어린이를 위한 무슨 뭐
안델센이 뭐 이런 게 나올 정도로 여러분 지금 상상이 안 가는 시대야. 예, 그러니까 여기 안 썼다고 그래서 애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그러나 팔았는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집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뭔가 하나 팔았어.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영어로 보면은 우리 1절 이 한국말로 보면 참 애매해요. 그냥 소유를 팔아 그랬는데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은 they sold a possession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땅을 판 거야. 그러니까 집도 있고 땅도 있고 그런데 집은 아마 안 팔았나 봐요. 그때는 같이 자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집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이 사람들은 집은 안 판 것 같아요. 근데 땅을 다 팔았어. 근데 그 팔아가지고 나오는 모션이 마치 땅값 전체를 가진 것처럼, 근데 여기 이제 쭉 보면은 아내랑 의논해서 얼마를 감췄다고 그러는데 50%를 감췄는지 70%를 감췄는지 20%를 감췄는지 그건 노벌이 뭐.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궁금하면은 이스라엘에 가서 땅을 사. 그래서 파봐.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춘 금화가 거기 있을지 몰라. 하여튼 유대 땅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땅 주인이 땅 밑에서 나온 건 다 네 거다. 하여튼 이제 그런 유대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아나니아 어떻게 삽비라는 또 감추고 오느라고 늦게 왔는지 어디 가서 뭘 하고 늦게 왔는지 같이 오지도 않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나니아만 먼저 왔는데 여기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아주 노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주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여기 아나니아와 사도 베드로와는 대화할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와서 딱 발 앞에 놓는 모션이 완전히 내 있는 것을 다 팔았습니다. 그런 모션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절대 누구에게 알게 하지 마세요. 예. 내가 알게 하면 내가 그냥 잡아다가 막 야단 쳐. 그런가 하면은, 하다못해 선교사님께 돈을 줘도 난 몰래 줘. 난 보는 대로 주면 나는 사정없이 가서, 야단 쳐. 예.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께 있어야지.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되도록 비밀스럽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도들 발 앞에 놓는 것은 그때 당시는 세상 모든 걸 가져왔습니다. 나는 이제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이제 그런 완전히 제스처예요. 근데 그 제스처를 하자마자 어린 사도 바울과 맷 화를 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여기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째야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 사단 충만하여 그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either filled with the Holy Spirit or filled with the Satan. You can be both. Either one. You can be either one. 그러니까 filled with the Holy Spirit 하든지 filled with the Satan 하든지.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Holy Spirit indwelling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믿은 결과로, 이제 예수를 믿은 결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같이 하신다. 그것은 우리 영 안에 와서 거처를 같이 하세요. 영 안에. 근데 여기 사단이 가득하다 말은 혼의,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사단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히브리서 4장 30절에는 네가 어찌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느냐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구속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제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무서워요. 내용이 왜냐하면 아무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야단치는데 바로 그 자리에 거꾸로서 죽었어요. 안 하면. 이제 데려다가 그냥 하는데 여기 3절을 보면 네가 사단이 filled with Satan 그래가지고 사단이 아주 충만해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여기 성령을 속여가지고 여기 보니까 땅값을 판 거예요. 예, 왜 땅값을 얼마를 감췄느냐. 그런데 4절에 가면은 네가 거짓말한 게 나를 속인 게 아니다. 나를 지금 뭐 나를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거다. 이거 보세요. 성령과 하나님을 똑같이 동격으로 이제 여기 삼위일체를 설명해 주는 대목도 돼요.
여기 그러니까 3절에는 왜 성령을 속였느냐.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네가 거짓말해서 속인 게 성령을 하나님을 속인다라. 사람을 속은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 몸된 지체 안에서는 뭘 자꾸 띄웠어? 성경 구절만 띄우면 이 몸된 지체 안에서 근데 성경들을 안 가지고 다는 이게 다 성경들이죠. 예. 저는 이걸 자주 들여다봐도 괜찮아요. 부지런히 성경을 좀 보세요. 이 설교 시간에 이걸 자주 봐서 이게 성경이 좀 이거야. 혼자 있을 때도 이걸 보면 좀 친밀하지. 이걸 보지도 않고 여기다 넣기만 하고 폰만 잡고 있다가 혼자 읽으려면 은혜가 안 돼. 솔직히 저는 처음에 이걸로 비행기에서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이걸 자꾸 보면서 이게 왜 은혜가 안 되지? 그러다가 내가 이걸 성경을 읽으면서 막 기도하지 않았구나.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습관되니까 여기 구절 하나하나씩 얼마나 이제 옛날 본 것처럼. 저는 옛날 제가 76년에 아주 막 은혜 받고 그때는 한자가 섞인 위아래로 된 성경이야.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한국 사람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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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읽는다. 근데 미국 사람들 이렇게 읽기 때문에 도래도래 노노노 그래가지고 은혜를 못 받는데. 근데 요새 성경은 다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마음은 바로 먹어야 돼. 하여튼 그런데 제가 요새 보면은 그때 읽었던 성경 한자들을 나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게 있어. 너무 잊어버려가지고 한자가 반이거든. 한국말이 반이고 한자가. 근데 가끔 이제 중국 가려면 내가 다시 이걸 읽어서 봐. 왜냐하면 중국 한자를 좀 눈에 익히려고. 근데 3절 4절에 왜 네가 사단이 충만해서 이 성령을 속이고 곧 그게 하나님을 속인 거다. 하나님을 속인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에게 주신 free will, 4절에서 아주 의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이야기 하신 거야. 팔기 전에도 네 의지대로 할 수 있었고 판 다음에도 네 의지대로 할 수 있었는데 왜 네 그 의지를 사단에게 가서 줬느냐, 사단에게. 5절에 이제 가서 바로 죽어서 6절에는 가서 묵고 오는데 3시간쯤 지나 아내가 생긴지를 모르고 그 왔는데 베드로 사도가 그때는 저처럼 여자는 좀 불쌍히 여겼나 봐요. 베드로가 장가를 가서 장모가 있기 때문에 딸이 있었는지 아들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여기 보면은 딸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보니까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준 거야.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땅 판 게 이게 전부냐.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그 사단이 충만하면요 여자가 더 독합니다. 예. 옛날에 그 부부가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는데 남편은 변함이 없으니까 한번 아고라에도 더 산 건너서 뉴베리 파이라고 벤츄라 카운티에 있는 데서 19인데, 여기 이제, 은혜교회까지 이제, 여기 노어까지 오는 거야. 근데, 그 아내가 나중에 갑자기 사단이 충만해지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김광진 목사님하고 강충원이라고. 하여튼 일을 가는 거야. 예. 그런가 하면 남편이 하이웨이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을 핥겠다고 막 달라두고, 그러면 예수님으로 쫓아야지, 한 손으로 못 막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으로 막 그러면, 귀신이 떠나고 또 가만히 앉아있고 하여튼 힘든 부부가 있었어요. 지금은 목사님 부부인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유달스러우면 콜링을 받을 수도 있어. 하여튼 근데 여자가 독해. 그 시침을 딱 따는 거야. 그렇게 이걸 주는데도 시침을 딱 따. 좌우도 생각도 않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죽인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될 걸 알았어. 제가 이런 비슷한 스토리를 테니 코플란 목사님 아주 초창기에 뜨거울 때 그분이 경험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집회를 하는데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는데 어느 사람이 딱 있는데
50을 세기 전에 너희가 카운트를 50 해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께 데려가신다 그러는데 자기는 누군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 와 있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선포해라 막 그러니까 그냥 한 거야. 그러면서 온 성도들이 1, 2, 3 그러는데 딱 50 되니까 딱 한 사람이 거꾸로 해서 죽은 거야. 현장에서. 10절에 보면은 다 가서 이제 혼이 떠나고 사람이 죽은 것을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잔사니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먼저 우리 11절까지 쪼개서 잠깐 1절부터 11절까지 이 무서운 대목을 겁나고 무서운 대목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다 완전히 이해한 것도 아니고 다 소화했다고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실 때 동시에 거기에 마귀도 강하게 발버둥을 치는 거야. 근데 거기 걸려든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 예를 들면 기도원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왜? 거기서 기도원에 와가지고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정신 못 차리고 멍하니 와 있는 거야. 그러다가 귀신은 어디로 갈까 하다가 거기 와서 왜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한다고 불편한 사람 쪽에 쏙 들어가지고 귀신이 도리어 들어가지고 힘든 사람도 있어요. 이제 여기는 이 제일 첫째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은 뭐냐면 첫째 진실되게 믿으라는 거야. 진실되게 우리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교만한 게 있어요. 교만한 게. 이 지금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 성령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래서 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이 뿌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그 모든 비밀이 사도행전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하는 그 말이 사도행전 29장이야.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사도행전 29장은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제 기억에 이 사도행전을 깊이 아주 끝까지 공부했던 때가 거의 한 20년 전이야. 20년인지 한 18년 전이지. 근데 그때 UCLA에서 이제 학위를 막 끝난 우리 이승배 학생이 이제 박사 됐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을 나가는데 그때는 한국의 제일 좋은 교회가 제가 느끼기로는 제가 이제 수소문 하기로는 또 우리 그때 당시 GS 출신으로는 온누리교회가 좋겠다. 그래서 빨리 온누리교회를 찾아가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졸업생들이 한국에 나가면 다 온누리교회로 갔어요. 지금도 이제 지금 이제 이승배 그분이 이제 온누리교회 장로가 됐어요. 제일 젊은 장로 중에 한 분인데. 근데 그때 그분이 한국에 나가서 너무 깜짝 놀란 게 나가서 딱 나갔는데 우리 사도행전 딱 성경 공부 한 대까지 하고 그 다음 장을 거기서 공부하는 거야. 자기가 첫 시간 나갔는데. 얼마나 은혜롭겠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막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건. 그리고 그 사도행전 내용을 공부하는 내용도 너무 우리와 똑같은 거야.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걸 막 해주니까. 근데, 있죠. 얼마 전에 우리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시고, CGN에 제가 우연히 어느 날 이렇게 밤에 이제 좀 피곤할 때는 그 시즌 TV를 틀어서 보는데 그때 녹화했던 것을 틀어줘요. 사도행전을 하영조 목사님 하시던 거. 머리는 그때 싹 감고 진짜 젊더라고. 그래서 아니 저분이 최근 사진이 아니잖아. 그걸 가만히 보니까 그 몇십 년 전 거야. 근데 그때 녹화해가지고 다시 이제 사도행전을 틀어주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속에서 가장 핵심은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그런데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참 이렇게 진실되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 꾸짖는 게 뭐냐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꾸짖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왜 진실되게 못 믿었느냐, 하나님을 왜 무섭게 알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막 역사하시는데 더더구나 4장과 5장 이 대목이 끝나고 바로 또 나온 것도 그 전에도 나온 것도 뭐냐면 굉장히 기사의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는데도 그 안에서 졸고 있는 거야. 그 안에서 졸고 있고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엉뚱한 생각하는 거야. 그건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인본주의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피곤하다. 내가 좀 쉬어야 된다. 먼저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에게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냐? 이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하나님께 간 게 아니고 자기중심적이야. 자기중심적. 여기서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으면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예, 그분은 살아계시고 더더구나 그때는 강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더더구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주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신 것을 임재를 막 보여주는데 그 안에서 사단이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사정없이 성령께서 아주 그냥 이 잡초 뽑듯이 예, 뽑아내는 그런 감을 주는 거야. 그런 감을. 어떻게 그렇게 임재가 강하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어. 뭐 니나 내나 다 똑같아가지고 그냥 다 뭐 믿으면서도 교회 와서 무슨 뭐 팔까 뭘 팔까 다른 사람 보면 맨날 돈으로 보이고 저 사람 꼬아서 뭐 뭘 팔까 맨날 뭘 이용할까 그러고 앉아가지고 예배 끝나면 그 사람들 붙잡아서 또 뭐 어떻게 할까 맨 그게 그거고 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그냥 죽는 사람도 없어. 예. 요새 죽어나간 사람 있으면 진짜 그 교회 쫓아가야 돼. 예. 그런 훌륭한 교회가 지금은 못 들어봤어. 하여튼 근데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그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실 때 그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예. 거기서 지금 내가 지금 어느 때 와서 지금 내가 어느 장소에 있느냐. 여러분이 은혜교회 그러면요. 세계의 선교의 아주 그 핵심 중에 지금 세계의 선교 역사를 쓰고 있는 핵심 중에 들어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KPM이다 그러면 새로운 전략을 지금 펼치는 완전히 새로운 복음화 가속화라는 새로운 대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완전히 새로운 전선을 열어가지고 마치 지금까지는 지상과 해전만 했으면 이제 공군전을 막 펼치듯이 그런 완전히 새로운 전선인데 거기서 뭐가 뭔지 멍청하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불평이 제일 먼저 들어와요. 대개는 과장이야, 과장. 그러고 KPM 맨날 모이라고 그러냐. 뭘 맨날 모여, 한 달에 두 번 모일까 말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맨날 모이라고 그러냐, 막 그러면서. 교회는 또, 우리 교회는 또, 뭐, 갈수록 더 힘들어. 뭐, 맨날 모이라고 그래. 뭘 맨날 모이라고 그래. 어쩌다가 뭐 모이라고 그러지. 하여튼 그런데 과장과 불평의 마귀가,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사단이 충만한 거야. 하나님을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반면에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그래도 조금 모태신앙의 장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 근데 좋아하고 사랑할 줄은 모르고 맨 두려워하는 것 외에는 지잘날 줄 아니까 이게 이제 교만덩어리라는 이제 문제인데 딱 깨고 싶을 게 많아. 그래서 이제 모태신앙들은 그걸 앵글을 잘 잡아야 돼. 그런데 안모태신앙들은 뭐 하나님 좋아하고 뭐 사랑이라고 막 그러니까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야. 이제 두려워할 줄 알아. 근데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도가 지나친 거야. 우리가 여기서 과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당 가는지 안 가는지는 우리의 논제 밖에요. 그건 성경에서 다루지 않아.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진짜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고 거기 다녔는지 그러나 여기 죽었다고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지옥에 갔다는 건 그걸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걸로는. 왜냐? 예수 믿고 못된 짓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너 안 되겠다고 해서 불러간 사람이 한둘도 아니야. 이미 천당에 계신 케넷 헤기 목사님 그분 간증을 들으면은 어떤 아주 그 암 환자가 막 죽어가는데 가족들도 있고 너무 불쌍해서 막
주님께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예배에서 그만 기도해라. 이제 얘 데려갈 때 됐어. 낮게 주면 도하고, 낮게 주면 마약하고, 낮게 주면 못된 줄 알고, 낮게 주면 그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제 데려갈 때 되니까, 이제는 너 기도하지 마. 뭐 낮게 달라고 기도하지 마. 지금 딱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기도를 바꿔가지고, 그럼 주님을 어떻게 가서 봅니까? 주님 뵙기 전에 제발 막, 막 회개하고 돌아가게 했어요. 회개하고, 그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게 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코마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생생하게 살아나더니, 30분 동안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더니, 그 다음 다시 코마 상태에 빠졌더니, 그냥 천당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고 그래서, 꼭 이렇게 죽었다고 그래서 이게 지옥 같다, 천당 같다, 그건 우리가 뭐 따질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왜, 어떻게 해서 그 와중에 사단이 충만했느냐. 예. 이게 사실은 연구의 과제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어떻게 거기 앉아서 기사의 적을 뻔히 보면서도 사단이 충만했느냐. 그게 뭐냐 하니,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래,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꾸 항상 생각하는 게, 나. 내 새끼, 내 가정, 내 거. 자기중심적이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걸 마귀가 이용해서 사단이 들어온 거야. 너에게 다 바쳤다가 너는 괜찮아. 그렇지만 네 값이 어떡하냐. 너 어쩌다가 여기서 죽으면 그때 당시는 여자가 이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야. 네 부인 과부대가 마귀가 어떻게 시작해서 꼬았는지 몰라. 그러나 그 뿌리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야. 자기 중심적인.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우리를 쳐서 데려갈 수 있어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살지. 여기 오며 가며 뭐 차 운전 나는 괜찮아요. 천만의 말씀. 제가 저 옛날 60년 말 70년 초에 저 오하이오라는 동네 살 때 클리블랜드라고 거기서 미스터 강이 꽤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운전을 잘한다고. 근데 뭐 잘한 것도 없어. 운전이 너무 쉬워. 너무 쉬우니까 난 너무 쉽고 재밌어. 그리고 선생이 괜찮았어요. 선생이 피직스 전공하는 내 선배였는데 자동차를 가르치면서 여기로 봐라. 이쪽에서 보지 마는 저쪽 차 끝이 어딘가를 알려면 차 안에 선을 쫙 그어서 그 다음에 저쪽 선하고 쫙 맞춰가지고 이걸 보면 정확하냐. 아 이거 완전히 피지컬하게 막 피직스를 가르쳐준 거야. 아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가지고 자신이 빵빵. 근데 아나 꽁꽁. 얼마 안 가서 교통사고가 엄청 크게 났는데 그것도 잘난 척하고 그 아파트 동네에서 그냥 스피드 내게 가는 거야. 그리고 차가 막히는데도 나는 수시로 내다보면서 저쪽 차 오가 없으면 그냥 또 바이패스하고 제가 그때는 무슨 생각이 있었나니 항상 이 신호등에 딱 걸리면 제일 오른쪽은 파킹 레인 확률이 많으니까 그쪽에는 안 서요. 근데 저는 제일 그쪽으로 가. 그래서 신호등만 나고 막 그리고 그냥 레인을 바꾸면서 앞으로 뛰어든 거야.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이제 고등학생들을 지나가서 손드는 애들 이렇게 태워주면 얘들이 너무 임프레스한 거야. 미국 고등학생들 그래가지고 누구 어디를 비행장을 지나가는 데 나보고 그 비행장을 향해서 가니까 너 저기 가면 네 비행기 타고 가느냐고 너무 운전을 임프레스 많이 하니까 그때 하여튼 고생생들한테 상당히 인프레스 받겠어. 근데 그렇게 똑똑한 척 해봐야 엄청 큰 사고가 났는데 그 아파트 동네에서 막 스피드를 내니까 뒤에 온 두 노처녀는 둘이 이야기하면서 니나는 하고 그냥 괜찮은가 보다 하고 자기도 스피드를 보고 나갔어. 근데 난 앞에서 보니까 딱 차가 정거해. 이제 그 아파트 동네니까 그냥 가다가 복 정거에 그걸 내리려고 이쪽은 또 차들이 쫙 파킹되어 있고 저쪽도 파킹되어 있고 두 레인밖에 없어. 가는 거 오는 거. 길도 넘치잖아. 근데 나는 있는 대로 스피드를 내면서 차가 딱 정거했는데도 내다보고 쫙 내다보는데 저기 차가 와. 그러니까 이쪽 뒤로 그냥 가서 급스톱을 하는데 급스톱을 하는 순간 꽉 하더니 뒷차는 안 보고 온 거야. 예. 나는 급스톱을 딱 끝냈는데 그냥 사례없이 들어봤는데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나중에 정신차리고 차에서 내려다보니까 양쪽 아파트 4, 5층에 사람들이 창문이 다 열려서 내가 무슨 개선창문처럼 다 보게 나와 있어. 다 내다보라.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다 내다보라. 폭탄 터지자고 내다보면. 하여튼 그래가지고 16일 동안 병원에
완전히 이제 의사가 이제 배드레스트 뭐 꿈쩍 움직이지 마라. 그래서 이런 흑인 아줌마가 와서 나를 물거침으로 막 엎었다가 뒤집었다 그러면서 몸을 막 뭉태가지고 목욕도 시키고 하여튼 이건 일어나면 안 된다. 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기다려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6개월을 제가 잘 걷지를 못합니다. 하여튼 희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내를 테스트하지 마세요. 예. 우리는 참 하나님을 좋아도 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두려울 줄 알면서 두 번째 테스트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영적 지도자를 속이려 하지 마세요. 예. 왜 그러냐면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를 속인다고 생각했어. 절대 하나님을 속인다고 생각 안 했어. 자기들이 왜 하나님을 속였어? 그런 기사회적이 막 옆에서 일어났는데. 하나님 인재가 그렇게 느껴진대. 그런데 사단이 딱 들어가니까 사람만 속이면 된다니까, 사람만. 보세요. 나중에 나오지만은, 사울이 몸된 짓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다닐 때 자기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 안 했어.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거야. 그 사울은 깜짝 놀랐지. 나는 예수님 하나님 핍박한 적 하나도 없고 저것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니까 센 사람 보고 뭐 사람 보고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잡아다닌 것밖에 없는데 여기는 더더구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도인 걸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땅 팔 생각을 한 거지. 그리고 거기와 속해 있고. 그런데 그 영적 지도자를 속이려고 합니다. 속이려고. 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가장 이 아주 그 병든 게 뭐냐니 속이는 거예요. 수년 전에 트레스하우스를 갔다 오고 여기 딱 와서 앉아있으면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총각이니까 또 천재들에게도 좀 인기도 있고 남자답게 생겼어요. 딱 보면 하여튼 못된 짓 한 더러운 냄새가 영적인 게 팍팍팍 보이는데 제가 오직 답답한 스티비스트한테 그놈 잡아. 그렇다면 또 다시 세상에 나가고 그래서 죽는다. 결국 사라졌어요. 네, 살아서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바라는데 거짓된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용납 못합니다.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 하다못해 가정교회 목자도 속이려고 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라고 그러면 정직하게 되었어요. 정직하게. 정직하라는 게 모든 걸 다 잃어서 천주교 신부처럼 제가 어제요 형님을 다 죽이고 싶었는데요. 칼까지 품었다가 뭐 그런 소리를 다 하라는 게 그게 정직한 게 아니야. 예. 그건 빨리 잠자기 전에 회개하고 하여튼 그런 거 있으면 나 회개하고 그러지만은 정직하는 게 여기서 묻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걸 다 판 것처럼 액션으로 와서 발 앞에 탁 놓을 때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 액션까지 할 때는 저기서 걸어나고 사람들이 오고 들고 가고 얼마나 생각할 시간이 많아. 삽비라는 더더구나 베드로가 회개할 기회도 줬어. 너 이게 전부냐. 그때 조금만 베드로 표정만 봤어도 뭔가 잘못됐구나. 아, 지금 회개하라고 그러는구나. 회개해야 돼요, 회개. 이 회개하지 않은 게, 그래서 그,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줄 때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니, 여러분 마음속에 딱 걸리는 게 있어. 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자다가도 생각나고, 밥 먹다가도 생각나고, 길 가다가도 생각나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 양심의 소리가 아니야. 예수를 믿었으면 성령께서 안에서 가르쳤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그냥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뭐 어디 뭐 금요철에 가서 회개하지 뭐 조금 있다가 회개하지 저희가 하도 미우니까 오늘 하루 종일 좀 욕 좀 하고 내일 회개하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희는 부부끼리도요 무슨 이야기하다가 여보 그거 불편 그러면 우리가 그 장소에서 딱 스톱해요. 얼마나 우리 부부가 콤비가 잘 맞는지 어쩌다가는 이제 앵글이 좀 달라. 예. 어쩌다가 제가 막 열을 내고 막 그러면 요거 요새 젊은 사람들 다 그래요. 그러다가 안 되면 카드 딱 빼들어요. 연호 카드. 예. 요거 불평 뭐 그러든지 뭐 감사 그러든지 하여튼 연호 카드를 빼드려요. 예.
우리가 성령께서 깨우쳐 줄 때 즉각적인 회개를 해야 돼요. 네, 회개는 지체하지 마세요. 회개는 어떻게 한다고? 즉각적으로 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그리고 바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예, 이걸 할 줄은 몰라.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예,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은 성령께서, 그래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도 뭐예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것은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무슨 죄에 자꾸 빠진다. 예. 내가 쓸데없이 자꾸 술 처먹고 싶어진다. 술 처먹으면 교만 떨고 지가 잘난 척하고 이제 헛소리하고. 그 한국에도 그 무슨 여자, 그 무슨 임시교인가 술 처먹고 어 요군요군 하다가 지금 어 쫓겨날지 국회에서 쫓겨날지 뭐 할지 하여튼 뭐 탈북자 욕을 하고 이상하게 미쳤더라고. 그게 뭐냐면 나는 그 사람 제정신으로 했다고 보잖아요. 근데 술 처먹으니까 그래. 인간이 술 처먹으면 아주 교만해져. 술 처먹으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다섯 번째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람의 흉내를 낸 거야. 예. 남들에게 그래도 인기를 받고 싶어. 그게 하나님께서 나는 즐겨내는 헌금, 나는 즐겨내는 것을 즐겨내는 걸 기뻐하느라 그러시니까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기다려요. 기도하고 기다려요. 성령님 나 이왕 헌금할 거 즐거움을 하겠어요. 교회 건축, 지금 교회 건축도 건축 끝났지만 빚이 많아.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누구랑 전화하면서 우리 교회 어, 내가 서운한 교회에다가 하여튼 어, 좀 빚을 빨리 갚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데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사람 다른 삶을 하니까 흉내는 야 아나니아 삽비라는 지네가 그런 마음이 없었어. 예? 사장님 충만한데 그걸 하고 싶겠냐고. 그런데 겉으로는 사람이 흉내를 낸다. 왜 흉내 냈겠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게 두 사람을 죽이게 한 거야. 마지막으로는 성령께서 큰 임재 가운데는 거짓과 쓰레기를 성령은 이 톨러레이트, 이 봐주질 못하세요. 제가 이 조슈 맥도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설교, 1996년 자마 제1대회에 가서 지금도 그때 모든 설교 중에 그 낸시 누군가, 그 여자분은, 네, 그분 라스네임이 기억이 안 나, 낸시인데, 네. 그, 네? She's a still single. I think she's single. That time she was about 40 and she was single. Anyway, 그분이 이제 이 회개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참 이렇게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일생 그대로도 뭔지 저버린 게 조슈 맥도웰의 이 우리가 너무 이렇게 톨러런트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니? 죄를 톨러런트하는 거야. 죄를. 자문에도 악을 선이라 그러면 그 자체가 악이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악은 악이라고 해야 돼. 여기 뭐 그룹 21에 어떤 사람이 여기 은혜교회 한 목사님이 자꾸 이게 동성애는 반대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피쳐가지고 미국 교회 갔어. 그 사람들에게 프리덤 있고 그 사람들 자유를 해야 된대.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 네가 영적, 이제 언젠가 잘 만나가지고 네가 영적 지도자라면 영적 지도자의 판단을 맡겨라. 그 이제 네가 교만 떨어서 그랬다.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 예. 지가 뭐 잘났다고 그래. 영적 지도자가 결정했으면 아 그건 나쁜가 보다. 그리고 그게 나쁘면 나쁜 줄 알고 그 다음에 지가 성경 모르면 성경 공부할 생각을 해야지. 지는 성경 어디가 로마서 1장에 그것도 신학생 제일 중간에 있는데도 그거 읽지도 않고 지금 왜 그러냐고, 그거 싫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뭐, 미국계 부흥한 교회 갔어. 부흥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부흥한 말 자체는 사실은 어폐야. 한국에도 제일 사람 많이 모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기 직전에 우리 교회 과연 구호받을 사람 몇 명이 됐냐. 그분 자기 입으로 그런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비극이에요. 근데 그런 이 성령의 큰 임재 가운데 거짓이나 그런 쓰레기 그런 것을 성령께서 톨레이트 못했어요. 그 좌신의 떨이 지금 우리 기독교가 영향력을 잃은 것은 뭐냐면 톨레이트 하기 때문이다. 왜 죄를 자꾸 용납하느냐, 용납은. 죄는 죄라고 나쁘다고 그래야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해야 될 게, 동성연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것은 나쁘다는 것을 어떻게든지 가르쳐 줘야 되고, 사람은 치유를 받도록 해줘야 돼요,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치유받도록 해야지, 그 사람을 마귀처럼 죄악시켜서, 그 사람을 멀리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나 근본적으로 치유받도록 해야지, 니는 니고 나는 나니까 뭐 괜찮아. 그리고 데리고 살란 말이 아니에요. 같이 그냥 뭐 친구 삼고 오래오래 살란 말이에요. 계속 찔려야 돼요. 계속 찔려야 돼요. 왜?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려? 그러다 죽으면. 에스겔서에 니가 악을 악이라고 안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죽으면 내가 그 사람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 그러시는데. 우리가 이 참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그때일수록 참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정신 차려서 제가 가끔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대목들 있다 보면은 저희 그 GSE 저쪽 코리아타운에서 그 위셔 감리교회 거기서 막 150명씩 막 모이고 저는 뭐 그냥 가서 성령께서 하신 거지 내가 그때 뭐 더 충만했다 덜 충만했다 뭐 그런 것도 없어. 나는 가서 말씀만 전하는데 말씀 듣다가 예배 끝나면 와가지고 저 방언이 터졌습니다 뭐 그리고 예배 끝나면 와가지고 저 친교실 복도에서 앉아가지고 막 울고 있고 막 그래. 근데 그 와중에도 가끔 미친 놈들이 나타나더라고. 나 보면 눈이 이렇게 완전히 미쳐가지고 동거생하는 놈들이 또 어느 여자를 꼭 갈고 나타나요. 왜? 여자들이 뭐 그게 성령 꿈이 제일 잘 나오거든. 그러니까 아예 포머나 대학교 같은 데는 아예 프레시맨들을 딱 오자마자 데려다가 훈련시켜. 성경 공부 때 만난 보이들 그놈들을 먼저 조심해라. 그놈들이 이 비스트다. 아주 잘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성경 공부에 만난 놈들 다 비스트로 알아라. 왜냐하면 꼭 성경 공부에서 만나가지고 마음 놓고 있을 때 뭐 성경 뭐 모르는 거 있다고 그래가지고 따라가서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주기사 방에 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으면 이제 간간하고 못된 짓하고 이제 하여튼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아주 교육을 잘 시키더라. 근데 그렇게 성령께서 막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그럴 때도 눈이 버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사람들에서 불쌍히 보고 막 속으로 기도하고 또 악한 영을 막 예수님을 쫓고 그러면 그 다음에 없어져. 아니 그 다음에 안 보여. 어떻게 예수 믿고 오면 좋은데.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좀 12절까지 하고 빨리 끝내려고 보니까 좀 너무 무서워요. 우리 주님 하나님 너무 무섭게 끝났어요. 그래서 아니 그 다음에 좀 보자. 그래가지고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기사 이색이 많은 걸 나타내요. 기사 이색이 많은 걸 나타내고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를 열심히 하고 여기 보면 다 마음을 갖춰요.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14절 보면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다. 이제 여자를 아주 인정해요. 그런가 하면은 심지어 병든 사람 메고 거리에다가 침대에 누이고 베드로에 지날 때 혹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바라고. 사실은 베드로 그림자만 해도 나았어요.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런 기사가 나와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후반에 가면은 사도 바울의 그림자 또는 사도 바울 손수건만 갖다 얹어놔도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모여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과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여기 참 인상 깊은 대목이 마지막 구절이에요. 다 나음을 얻었다. 다 나음을 얻었다. 요새 병자만 데리고 가면 다 나음을 얻었다는 그 교회는 폭발적으로 1밀리언, 2밀리언 교인이 성장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교회가 지상에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여기는 아주 다 나눠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힐링 파워, 하나님께서 주신 힐링 파워가 열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첫째는 성령께서 음성을 주실 때 회개하세요. 왜냐하면 이 병은 본인이 키워. 되게 자기가 붙잡고 키워요. 그러니까 이 열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서 뿌리를 뽑아야 돼. 왜 병을 키워? 하나님은 병을 키우는 걸 절대 원치 않으세요. 근데 제일 나쁜 게 뭐냐니 자기 입으로 그걸 완전히 디펜스해요. 예. 저는 어렸을 때 모여가지고요. 심지어 뭐 우리 부모님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 부모도 뭐가 있으니까 나도 뭐가 있어요. 그래서 터치하지 마세요. 예. 이건 당신이 뭐 기도해줘도 소용없습니다. 완전히 그런 애티튜드예요. 예. 심지어 뭐 심하게 그 속을 들여다 보면은 하나님도 이거 못 고칩니다. 아주 그런 아주 교만 덩어리야. 그래가지고 병을 키워요. 예.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죽어. 근데 그건 절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열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퇴계해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시고 병을 쫓아내세요. 병을 버려야 돼요. 첫 번째는 성령의 강한 은사로요. 은사, 그건 gifts of the Holy Spirit, 또는 presence of gifts, 또는 anointing to heal.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대목이 성령의 강한 gifts예요. gift로 주어지신 거야. 그 gift라는 건 그냥 선물로. 근데 그런 anointing, 그런 gift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9절에도 그런 성령의 신유의 은사를 받은 그런, 근데 거기 원어로 보면 또 신유의 은사도 복수형이야. 그러니까 같은 신유의 은사라도 복수형이 있어요. 복수형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은 그냥 기도만 하면 암 환자거나, 어떤 분은 기도만 하면 짧은 다리가 길어지고, 뭐 심지어 교통사고에 잘렸던 발가락이 길어나고, 뭐 하여튼 좀 이게 물리적인 걸 잘 치료를 받아. 하여튼 하나님께서 인간이 교만할까봐 다 안 주신 것 같아요. 뭐 누구한테 가면 기도만 하면 다 난다. 나는 그런 사람 아직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고린도전서 19장 9절에 보면은 이 신유의 은사들 그랬어요. 이 영어로는 gifts of healing. 그러니까 그것도 그 힐링 gifts 중에도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은사는 오늘 은사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은사를 받아도 본인이 개발을 해야 되는 거야. 또 그걸 잘 쓰고 개발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사랑으로 해야 되고. 그러나 하여튼 우리는 그런 은사자들, 그런 은사자들의 도움으로, 그런 그 은사를 가면은 별로 아무 도움, 여러분의 뭐 환자의 믿음도 필요 없어. 그럼 하면 낫는 거야. 뭐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나아가지고 이제 그때도 정신적으로 예수 믿고. 하여튼 그 첫 번째는 그런 성령의 gifts로 그렇게 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은 오늘 읽은 5장, 사도행전 5장 15절에 16절,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2절, 그건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왜 손수건을 갖다 놓는데, 그 사람도 없는데 왜 그러냐. 너 그 gifts가 그게 그 gifts의 그 오래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만 해도 나았다고. 뭐 예수님 당신은 와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았고. 그건 강력한 성령의 그 깁스예요. 두 번째는 성경의 마가복음 16장 18절. 누가 빨리 찾아서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해야지 여러분들 확실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금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믿는 사람이 그냥 손을 얹으면은 낫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제 이 열 가지 방법을 한 세 가지 내지 다섯 가지를 짬뽕을 해서 잤어요. 할렐루야. 짬뽕이 좋게.
갑자기 그러니까 짬뽕이 먹고 싶은데. 아니, 그 짬뽕이 나쁜 게 아니야. 다 선수적인 기반을 가지고 짬뽕으로 다 쓰는데, 그러나 문제는 정확하게 좀 알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시니까, 우리는 종합적으로 쓰는 것은 얼마든지 좋아요. 뭐, 영적 무기도, 뭐, 카리고 차인 거 뭐고, 뭐지? 그, 어벤져스인가? 그거 보면은, 지네들 무기가 되게 하나밖에 없어, 장기가. 예. 근데, 동시에 뭐 여러 개 있으면 더 좋지. 그, 나는 활 쏘는 사람은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어. 응? 아니, 캡틴 아메리카노 그 사람은 방패 들고 다니는 사람이야. 활 쏘는 사람 남들. 근데 그 친구도 뭐 줄로 해가지고 뭐 스파이더처럼 뭐 줄에 붙어 나르고 그래. 이 안수함으로 믿는 자가 손을 쥐면 나온다는 거야. 믿는 자가 손을 쥐면. 예.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믿는 자가 손을 쥐면 나온다. 옛날 아프리카에 제가 무슨 병인가 말라리아인가 무슨 병인가 아주 전염병이 아주 이렇게 확산될 때 그 선교사님은 거기 가서 환자를 다 하는데 그 선교사님은 병이 옮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마스크 쓰고 뭐 뿌리고 막 크다 갔다 하고 자기들은 뭐 맨날 뭐 약 먹고 주사 받고 막 그러면서 그 환자들을 돌보는데 선교사님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질이었던 것 같아요. 이질이었나 뭔가 하여튼 그런데 어떻게 당신을 버티냐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그런 거야. 그 병균 있는 그걸 하여튼 가져와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병균 있는 걸 이렇게 그 현미금 밑에 있는 글라이드 이렇게 두 개를 글래스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를 이렇게 터치한 거야. 그 터치하고 이걸 가서 현미금을 다시 봐라 그러니까 방금까지 균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터치만 해도 다 죽었더라. 할렐루야. 그냥 믿는 자가 안수하면 주님께서 낫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6장 18절이 강하게 와서 닿았고 때로는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딱 주세요. 저 사람만 터치해라. 그럼 저 사람 낫는다 그러면 조용히 가서 그냥 터치만 해도 안수함으로 그냥 낫는다는 게 안수함으로. 세 번째는 마가복음 5장 14절 보세요. 마가복음 아 야고보서 5장 14절. 야고보서 5장 14절. 야고보서 5장 14절. 이거 빨리 찾아서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 네. 여기는 이제 그 교회 엘더, 그때 엘더는 그 베드로도 장로님이고 요한도 장로님이고 하여튼 물론 이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요새 같으면 이제 안수 받은 사람이다. 뭐 그런 뜻인데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니 그 앞뒤절을 보면은 병든 사람이 영적 지도자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를 받으라는 거야. 회개하고. 그럴 때 병이 낫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장로가 기도하면 낫는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오일을 바르고 그럴 때 그 오일은 오일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징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런 항상 오일은 성령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 옛날 피터 웨그너 목사님 기도하신 거 보면은 올리고오일을 꼭 가지고 다녀요. 그것도 이제 이스라엘산.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그걸 이렇게 딱 찍어서 이렇게 발라주더라고. 예,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걸 몰라고 바르나 안 발라도 그냥 기도하면 되지 그랬는데 많은 경우에 이게 성령의 도움으로 그런 상징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와서 본인이 회개하고 이렇게 기름을 바를 때 이 마귀가 이렇게 붙잡고 있던 게 이게 그 마귀가 이 귀신이 떠나면서 완전히 그 마귀의 그 억압이 막 떠나고 막 그런 역사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 병이 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세 번째는 죄를 자복하고
와서 그 이 기도를 받으라. 예.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참 많아요. 제가 근데 그건 성령께서 제가 어떤 병이 있어서 이 주의 종한테 이렇게 기도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성령께서 먼저 감동을 주셔서 하세요. 회개하는 걸 감동을 주셔.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게 있어. 내가 미워했던 거, 내가 누구 막 짜증냈던 거, 뭐 했던 거 안에.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그걸 가서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야. 기도를 받을 때 그때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치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마가복음 11장 23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빨리 찾아서 읽어보세요. 뭐 마가복음 찾는 게 오래 걸려요. 예. 여기서는 이 네 번째는 내가 믿음으로 병에게 말할 때 낫는 거야. 믿음으로 병에게 말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 산을 보고도 믿음으로 산을 넣어 던져서 저 바다로 들어가라 그러고 그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은 말하고 또 말한 대로 될 줄을 믿으면은 그대로 맞는다는, 아니, 그대로 된다는 거. 그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에게 주님께 처치가 마지막으로 난 나왔어. 너 병, 너는 여기 있을 수 없어. 넌 나가.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병에게 자꾸 꾸짖고 이야기할 때 그거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포, 믿음의 말을 할 때 낫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조엘 오스틴 그 목사님 그 어머니는 완전히 뭐 일주일도 못 산다고 완전히 사형 선고 받은 분 지금도 살아 있잖아요. 예. 그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그러니까 본인이 믿고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섯 번째, 예, 마태복음.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읽어보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다. 아멘. 예, 거기는 합심 기도예요. 합심 기도. 합심 기도라는 것은 우리는 좀 합심 기도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합심 기도라는 것은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한 거예요. 마음을 합해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을 합한다고 그럴 때 두 사람 사이에 껄끄러운 게 없어야 돼. 예. 두 사람 사이에 유감이 심이 많으면서 그냥 우리 둘이 그냥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합심이라는 것은 합심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확실히 아 이 병이 여기 있어서 안 된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둘이 확실히 이제 마음을 합하는 거야. 예. 이 병이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리고 주님이 채찍 마시고 다 나무를 떴는데 이놈이 왜 여기 들어왔느냐.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고 두 사람이 합심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합심에서 물론 합심한 기도는 이 병뿐만 아니에요. 예. 얼마나 많은 곳에 참 많은 곳에 그 쓸 수 있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합심 많은 기도를 너무 제가 아주 피부로 느꼈던 그게 이 캘리포니아 와가지고 그때 당시 저 동부에서는 숲속에 기가 막힌 집이 25만 불이면 끝내줬어. 집도 거의 한 4천 스퀘어피트다가. 근데 이게 캘리포니아에 있다 보니까 85년 됐다 보니까 두 배야. 이게 적응이 안 돼. 그러니까 집을 보는데 결정 못 하겠어요. 그때 참 그 브로커한테 미안해.
하여튼 그 젊은 브로커가 힘도 좋아가지고 집을 열심히 보여주는데 뭐 언덕 위에 있는 집, 언덕 아래 있는 집, 뒤집뒤들이 큰 집, 뭐 작은 집, 뭐 별집을 다 보여주는데 우리가 장만 6개월 동안에 몇 채를 본 줄 아세요? 100채를 봤어요. 계산해보니까. 중앙마가 계속 봤는데 100채를 봤어요. 근데 나중에 딱 영적으로 깨닫고 보니까 와이프랑 나랑 합심이 안 돼 있는 거야. 나는 이왕 캘리포니아 왔으니까 좀 말도 타고 싶다. 뒷마당에 말도 탈 수 있는 아버네들은 또 말 키우는 데가 있어요. 근데 와이프는 말 키우면 똥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파리가 있고 그걸 왜 하느냐. 그러니까 와이프는 마당은 좁고 마당 니는 맨날 교회 가는데 마당을 언제 관리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마당이 좁고 나는 집이 크면 좋겠다. 그리고 새 집이면 좋겠다. 근데 나는 새 집이면 집이 적으니까 나는 집은 적더라도 뒷마당이 좀 크면 좋겠다. 그러면 개도 그냥 여러 마리 키우고 말도 키우고 하여튼 이제 합생각을 합니다. 근데 백채를 보다 보니까 이게 합심이 아닌 게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노후 대책에 대해서 이제 지혜가 뚫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내가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구나. 예. 내가 합심하는 일은 와이프 화자들 하는 게 제일 쉽다. 예. 와이프 화자들 해야 제일 합심이 빨리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예 본격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여보, 그러면 땅은 적더라도 그럼 새 집에다가 집이 큰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로 그걸 원하는데 이제 와서 뭐 그러냐. 하여튼 그래서 그럼 이제 안 되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오 그럽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합심 기도를 했어요. 합심 기도를 하고 이제 새 집을 보기로 했으니까 그 브로커한테는 이제 선물을 사다 주고 막 미안하다 그러고 하여튼 이제 그러고 새 집인 브로커가 피를 못 받으니까 이제 딱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문에 나오니 새 집이 있나. 그것도 학군이 또 아버네밖에 없어. 거기에 이제 그 지금도 우리 애들이 그런데 학군이 기가 막힌 학군이야. 전 미국에서 뭐 열 번째, 수 번째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 고등학교 때 사람 시체를 가지고 해부학을 1년 동안 해가지고 그 대학교에서도 그 의과대학에서도 학점으로 인정해준 그런 고등학교 어딨냐고. 하여튼 실제 시체를 가지고 하여튼 그게 이제 그 아브라함을 부여하는데 사실은 없어. 예. 사실은 없는데 이제 둘이 합심을 그냥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신문에 또 이제 어디 났다는 거야. 그래서 가보니까 새 집은 맞는데 집이 적어. 2,500밖에 안 돼. 요새는 2,500도 안 돼. 감지덕지 한데 그때 이제 애들 키우려고 그러고, 뭐 이제 교회 이제 저, 그때는 이제 뭐 그룹 대신 이제 교구라고 하니까 교구까지 모여야 되고, GS도 이제 뭐 모여서 밤에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때는 충원 기도원이라고 그랬지. 거기 한 40명 와도 끝도 없으니까. 거기 다 먹고 자고 하고, 이제 김광진 목사 와서 이제 집회해 주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근데 거기 가니까 집이 적어요. 예, 근데 우리가 동부집 정도는 되겠고, 동부집이 한 3,800, 4,000 되거든요. 동부집 정도는 우리가 찾기로 했잖아요. 꼭 그렇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인가, 솔직히. 너희들 집이 참 좋고, 이게 자재도 좋은데, 미안하지만, 우리는 큰 집이 안 돼서 못하겠다. 그랬더니, 어? 큰 집 찾아? 그러죠. 어, 그런다. 그랬더니, 그럼 저기를 빨리 가보래. 그러죠. 아니, 신문에, 아이, 그 신문에는 한 몇 주 후에 나오는데, 지금 집 세 채 지어놓고, 한 2주 후에, 3주 후에 신문에 날 거래. 그래서 빨리 가보래요. 아이고, 거기를 바로 갔더니, 동네 그 수십 채, 그 이제 수백 채를 대고 지었지, 거기다. 이렇게 차근차 언덕 위로 쭉 지어가는데, 거기서 우리가 남바 뚜리로 결정을 했어. 얼마나 좋은 자를 결정했는지. 할렐루야. 그게 딱 뒤돌아보니까 합심하고 일주일 만에 그 집 찾은 거야. 일주일 만에. 6개월 동안 백채를 보면서 결정을 못 했는데. 부부끼리 합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병신들이 정신 차릴 줄까. 하여튼 요새 한국 신문에 보면은 황혼이언니 그렇게 많대. 왜? 여자는 50 넘으면 홀몬이 많아져가지고 막 남편한테 소리니까 남편은 사는 게 지옥 같다 그래가지고 이혼한대. 근데 해결책은 뭐냐니? 그래서 마음이 넓은 남자한테 해결책이 있어. 남자가 일찍부터 적응해라. 그게 그 신문에 나온 해결책이야. 노후 대책을 좀 미리 때부터 해. 쉽게 말하면 똥까지 그만 부리고 편안하게 살아. 그 다음 여자가 죽자 하는 거 빼놓고는 그냥 따라서 해. 뭐 그렇게 손해 볼 거 없으니까 할렐루야. 하여튼 어디까지 가다가 합심. 다섯 번째 합심. 여섯 번째로는
마가복음 11장 24절 빨리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여섯 번째로는 병자의 믿음의 기도로 남는 거야. 병자의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로. 그러니까 병자 자신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네, 믿음으로. 그러니까 무슨 뭐 다른 사람 이제 믿음이 확 오면은 다른 사람 무슨 뭐 의지할 거 없어. 네. 믿음의 기도로 그냥 하는 거야. 믿음의 기도로. 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죠.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짬뽕을 잘해. 네. 제가 이 컴퓨터에 이 마우스를 쓰다 보니까 손이 좀 크고 이 마우스가 적어서 그런지 이 손목이 무지무지하게 아파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또 낫질 않더라고. 이제 이거 큰 걸로 바꿨어. 큰 걸로 바꿔가지고 이제 요새는 이제 아예 그거 다 집어 던지고 이제 그럴 필요 없이 띵띵띵으로 하는데 하여튼, 근데 우리 한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제가 이런 손을 얹고 합심하는 거야. 아버지. 주의 종이 이제 기도할 때 나도 합심한다.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예. 그러면서 같이 기도했는데 어느 날 손대다 보니까 전혀 아프지 않은 것을 내가 손대고 있어. 가면서 지난 한 달, 지난 두 달 동안 그때는 전혀 아픈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대로 보니까 아프지잖아.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짬뽕에서 하지만은 우리가 성서적 기반이 확실히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가지만 쓴다고 그럴 때 비방하지 마세요. 네,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열 가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안다는 게 여러분의 성숙하게 하는데 아주 도움이 돼. 성숙하게 하는데. 그래서 여섯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믿음으로, 믿음이 와? 그럼 기도해. 믿음이야. 기도해. 제가 그 한국에서 이 종합진단 1월 달에 끝나고 이게 그 이제 얼싸라고 그러면서 의사가 막 뭘 써줘요. 근데 이제 나도 이제 완전히 그 병원 시설에 이제 좀 위험이 됐어.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날 떠나야 돼. 비행기 타고 떠나야 되는데 오스트레일리아로 가야 되는데 이럴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빨리 뉴질랜드로 가야 되는 거야. 뉴질랜드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걸 이제 막 해야지 그러면서 의사가 뭐 다 좋은데 이게 뭐, 그러니까 올 사람은 난 또 생전 처음 들은 거야. 근데 막 쫙 써주는데, 가니까 약값도 비싸. 뭐 하여튼 뭐 막 사다 보니까 또 되게 무거워.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뉴질랜드 왔어. 뉴질랜드 와서 가만히 집회 때 이제 이걸 보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내가 왜 이걸 샀지? 그러다 사정없이 쓰레기통이 다 버린 거 있죠. 네. 내가 이거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께서 내가 믿음의 보전을 주는데, 내가 여기서 믿음이 후퇴, 이건 이제 제 이야기야.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하란 말도 아니에요. 그건 남발 몇 번이야? 6번. 6번. 예. 여러분 6번 아니면 다 죄인이야.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이 1번부터 10번까지 잘 골고루 필요에 따라 써야 돼. 그걸 싹 버렸어요. 싹 버리고, 제가 믿음으로 그냥 손 꼽고 기도했어. 여기 무슨 헬리콥터 좋아하시네.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가 좁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롭게 해야 돼, 지혜롭게. 예. 사실은 사람 몸은 하나님께서 재생하고 건강하게 살도록 어떤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 병의 공격이 있을 때 다 건강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 할렐루야. 네. 근데 왜 그게 안 되느냐. 밸런스를 잃어서 그래, 밸런스를. 그건 우리가 무지해서 그래. 교만하거나 무지하거나 저처럼 맨 극단적으로 나가거나 뭘, 하나만 그냥 맞다고 착각하거나 뭐 이런 그것도 교만 중에 하나야 사실은.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는 것만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교만이더라고. 그거 다 회개하고 그걸 이제 내가 그냥 믿음으로 기도한 거야. 믿음으로 내가 정말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은 걸 믿느냐. 난 믿는다. 손 놓고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나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강하게 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부흥에 갔을 때나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이 손 얹어도 나. 예. 저희 여러분 자신이 꼭 그 뭐 그 다른 사람이 꼭 손을 얹어서 안수받은 거로는 열 가지 중에 하나야. 아, 그걸 또 쓰는 건 나쁘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병을 가진 것은 나빠요. 예. 그러니까 열 가지 중에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이걸 놔야 돼. 일곱 번째, 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빨리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빨리 끝내야 돼. 빨리 읽어주세요. 아멘. 예, 일곱 번째로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내가 병을 꾸짖어서 쫓아, 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또는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 못된 거다. 아, 싸물러라. 예수 이름으로 하니 싸물러라. 여기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3장 1절부터 8절에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그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 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고 예수 이름으로 또 합심 기도하고 막 이제 짬뽕이니까 좋아. 다 좋은데 하여튼 정확한 성서적 뿌리는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그 안 했다고 해서 야 너는 예수 이름 잊어버렸다. 너는 기도도 아무 소용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부정적인 소리는 할 거 없어. 거의 열 가지 중에 하나면 오, 하여튼 병을 낫는 게 문제야. 빨리 그걸 처분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전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예. 성령께서 주신 도전대로 그걸 따라서 행해요. 여덟 번째로는 예. 욥기 42장 10절 빨리 읽어보세요. 욥기 42장 10절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 것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보다 아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덟 번째는 뭐냐니 자기가 병자면서 다른 병자를 위해서 죽음도 하는 거야. 예, 이건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안 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인지 깍쟁인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남들 위해서 기도 안 해. 지병이 내 병이 큰데 무슨 남을 위해서. 아니 지병이 있더라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여기 보면은 욥은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욥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재정적인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또 갑절로 축복까지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같은 병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그 또 신유가 강의 역사님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병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같은 병 그보다 더 심한 사람을 찾아. 그래서 막 기도하면 돼. 이제 그런가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미국 회사 부사장을 했을 때 직원을 전도도 하고 실장가도 가게 해서 은혜교도 나오게 하고 하여튼 그렇게 했던 그 거기 이제 설계 부장이 내 밑에 있는데 좀 신경이 민감해요. 예. 내가 갑자기 소화가 안 돼. 그럼 내가 막 기도하는 거야. 그 사람 놓고. 그러면 딱 그날 저녁인가 그 다음날 아침인가 보면 나왔어. 그럼 내가 물어본다고 직장에서. 언제가 화요일 저녁에 막 소화가 힘들어서 그거 어떻게 하라고 해서 네 그런 줄 알았다 내가. 왜 나를 기도시키지? 그러면서 너 제발 좀 신경 좀 꺼라 막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또 역사하실 때도 있어. 예. 그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탁 주셔서 그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복이도 하게 하시는데 그러나 원천적으로 내 문제를 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걸 아주 근본적으로 치료하신 게 제가 그걸 아주 막 피부로 제가 일생 잊지 못하게 느꼈던 게 제가 버지니아 비치에서 제가 떠나올 때 거기서도 이제 건축장 해가지고 교회 건물을 사놓고 큰 이제 집이 있는 집인데 땅이 무지하게 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사놓고 그 초가집에서는 이제 초가집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적은 집에서는 뭐 금요철화도 하고 이제 그래봐야 많이 안 모이니까 근데 그 안에 막 방들을 다 허물고 이제 그 홀을 만들어 놓고 결국 그 옆에다가 이제 제가 떠난 다음에 교회를 짓고 저 있을 때는 이제 파킹남은 일단 지었어. 하여튼 근데 제가 거기를 떠나오려고 그러면서 또 옆에 이제 창고 같은 데가 있는데 그 안에 좀 정지 작업을 하는 게 좀 낫겠어. 그래가지고 토요일에 가는데 아무도 안 나오고 목사님하고 저만이야.
그래가지고 정지자고 한다고 막 뜯다 보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아유 큰일 났다 그러는데 보니까 우리가 막 뜯고 있는 넝쿨이 포이즌 아이비였어. 근데 저는 뭐 저는 이제 목사가 하도 모르니까 아니 목사님 왜 저런 걸 하는지 모르시는데 그러면서 저는 계속 뜯는 거야. 왜냐하면 생긴 게 이게 별명이 꿀꿀이에다가 꿀꿀이는 뭐 이렇게 피부에 뭐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만져도 아무렇지 않아. 근데 막 뜯다 보니까 이게 딱 꺾어지더니 거기서 무슨 그 포이즌 아이비 그 줄기에서 물이 뚝 떨어졌는데 여기 뚝 떨어졌어. 근데 여기만 이렇게 꼭 된 것처럼 물집이 뚝 생긴 것처럼 생겼어. 근데 그대로 이게 이 꿀꿀이 몸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목사님은 그날로 가서 막 온몸에 두리리가 나서 막 이제 들어 누우신 거야. 나는 이제 이놈만 쫓지. 근데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지났어. 목사님 뭐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근데 내가 이놈을 놓고 이제 안 되면은 야고보서 1장 5절로 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을 후기 주시고 끝지 않은 것은 하나님 교과라. 그래서 성령님 이런 것은 그냥 기도만 나왔는데 왜 이게 안 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내가 기도하는데 그것도 이제 비행기 타고 오다가 이제 기도한 거야. 왜냐면 그때는 2주마다 집을 가거든. 근데 이제 그 2주 후야. 2주 후에 이제 갔다 오면서 이제 그때까지 안 나와서 이제 비행기에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막 질책을 하시는 거야. 너 목사님에서 기도했느냐? 어? 목사님도 똑같이 포이즌 아미 그래서 너는 요거 하나 가지고 기도한다. 목사님 온몸이 나서 제가 그 순간에 막 회개하면서 옆에 사람 보면 이상하다고 이제 왜 갑자기 이 사람 비행기 타고 가다가 막 남자 울면서 이렇게 지금 무슨 일이 났나 뭐 갑자기 뭐 누구 생각이 났나 왜 저러나 막 그런데 제가 막 울면서 막 뭐 목사님에서 막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눈뜰 필요도 없이 마지막에 너는 나가 그냥 그러고 눈 떴는데 진짜 거짓말 같아. 피부가 아무 흔적도 없이 난 거야. 할렐루야. 이건 체험 안 해보면 거짓말 같아요. 예. 시간 없으니까 모르지만은 하여튼 미스 부산한테 물어봐. 미스 부산이 직접 본 것은 이보다 더 험한 거 온몸에 다 두드러기가 났던 거. 근데 한 순간에 없어졌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남을 위해서 내가 참 진실되게 기도할 때 그냥 맡겨 주시면 아홉 번째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12절까지인데 이것은 이제 시간 없으니까 그 뭐예요 그 뭐지 하여튼 그 무슨 환자 그 다 이게 침대 친구들이 메고 왔잖아. 중증병자. 응? 침대들 친구들이 메고 왔는데 친구들이 예수님한테 기어코 데리고 와야 나. 근데 사람들이 그 집안에 다 있고 이제 그 이스라엘 가보면 이제 저기 좀 인도도 그런 집 비슷하지만은 다 직사각형이야. 직사각형. 지붕도 플랫하고 다 직사각형인데 저 안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사람들이 막 파도에 사니까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지붕을 막 뜯기 시작한 거야. 이제 남한테 집 다 뜯는 거지 그냥. 그래가지고 하여튼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리는데 주님께서 영어로 그걸 영어로 봐야 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 거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네가 나왔다 그러신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너는 병가 수술 안 돼. 그리고 믿기만 해줘도 낫는 거야. 할렐루야. 친구들의 믿음으로 낫는다고 친구들은. 친구들이 그 믿음만 가지고 주님 얘 병 갈수는 안 되잖아요. 주님 좀 손봐 주세요. 저 병 좀 쳐 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냥 간단히 기도해도 그 옆 사람의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낫는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때는 기도하지 마. 다른 사람에게 그냥 기도해 달라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그냥 암에다가 뭐에다가 막 또 홀 엄마에다가 그냥 애 하나 키우면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사람 보면 그래. 당신 기도하지 마. 그냥 쉬어. 한 밤이라도 좀 쉬어. 기도는 우리가 할게. 그래도 되나? 아, 그래도 돼?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지 다 이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주님의 몸된 지체에서 서로 돕도록 해놨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재정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거나 너무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기도부터 하고 여러분 쉬어.
내가 기도하면 또 나는 나도 또 선물 받지 아니야. 너무 힘들면 그냥 다른 사람들 보고 새벽기도 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냥 여러분은 자. 그런다고 또 이제 잘 됐다 그래서 서로 전화해서 내리시자고 기도해달라고 그 매번 써먹지 말고 그건 아주 극한 상황에 10년에 한 번이나 써먹어. 10년에 두 번만 써먹어봐. 바닷물에 던질거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9장 12절 빨리 찾아서 읽어보세요. 열 번째 마태복음 9시 반에 끝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는 있을 때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여러분이 지쳐가지고 믿음도 없고 어느 상황에 딱 부딪혔는데 거기 가서 누가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홉 가지 방법을 다 썼어. 아니 아홉 가지 방법을 다 쓸 기회도 없어. 그러면 우술을 해도 됐어. 오케이. 주님은 건강한 사람에는 응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는 응원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우술로라도 고침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멘. 아멘. 그걸 갖다가 저 인간은 믿음이 없어서 맨 병원에만 가고 하여튼 그랬던 그 강두구라고 있었어 옛날에. 하여튼 근데 요새는 많이 변했으니까 옛날 얘기하지만. 근데 정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는 의술을 부탁을 하는 거라, 의술을 부탁을. 사실은 이 기사를, 이 내용을 잘 쓴 분이 신유가 아주 많았던 목사님이야. 그리고 지금도 많아. 근데 본인이 무릎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결국 무릎 수술을 했어요. 요새는 또 의술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무릎으로 아예 그걸 다, 이걸 그, 이 반영구적인 그 무릎 뼈를 바꿔버려. 그리고 너무너무 좋대. 뭐 심한 축구는 못하지만은 뭐 등산까지 하고 다 한대. 근데 어떤 똑똑 사람들이 큰 목사를 가서 괴롭히냐. 목사님이 수술하면 어떠냐고. 어? 목사님이 신유를 해결하셔야지. 아니 목사님이 하나님이야? 그래도 본인이 너무 괴로웠대.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어느 날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때로는요, 의술도 하나님이 필요하죠. 뭐, 어디 그랬어요? 요 구절을 가르쳐 줄 때. 마태복음 9장 12절. 왜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는 필요 없지만, 아니, 저,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지만, 병진 자에게는, 의술이 필요하다고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제발 주님의 사랑은 잊지 마세요.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어야 돼.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네, 성령님 인도함을 받으세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눈이 안 보이는 거야, 왼쪽이.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잡지를 딱 갖다가 이렇게 보면 오른쪽 눈을 보는데 왼쪽 눈을 보면 오, 새카매. 아니, 뿌예. 아니, 새카매지 않고 회색이 되네, 회색. 저는 회색인데 아무것도 안 보여.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그래가지고 가서 병원에 가니까 안 꺼서도 이건 자기 할 일이 아니래. 레티나 전문가에게 또 가야 된대. 그래서 또 전문가에 가니까 전문가는 그 무슨 뭐 이름이 있어? 무슨 마르코스, 뭐 컨테이저스 무슨 마르코스 디제너레이션 뭐 그래가지고 이런 게 빼 있나 봐. 하여튼 내용은 이 안에 막막 위에 있는 그 안에 이 눈동자 안은 물이야, 물. 무슨 물인지 몰라. 눈동자 안은 물이더라고. 그걸로 이제 다 영상이 다 지금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 눈동자 저 뒤쪽에 막막 그 시신경 벽이 있어. 이제 그건 이제 하드 벽이지. 근데 이제 소프트는. 근데 그 안에 핏줄인데 그 안에 핏줄이 터진 거야. 터져가지고 시신경 위로 이제 피가 이렇게 덮으니까 시신경은 그 시신경을 이렇게 코르크라고 그 코르 동그란 게 있어.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라서. 근데 그 위를 피가 덮으니까 안 돼. 그 눈동자한테 주사를 넣는 거야.
근데 그것도 2년 전에 우연히 발견한 때. 지금 이제 한 새 재배 회사가 만드는데 이 회사가 그래. 배들교회 다니는 1.5세인데 자꾸 이걸 막막을 각막이라고 보고 그래서 아이가 한국말을 하지 마라. 난 영어가 편하니까 아예 영어를 말하자. 그럼 레티나라고 우리 알아들지 뭐 코니안지 레티나인지 지금 자기들은 영어를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조심해야 돼. 그 영어를 한국말을 막 다 틀려 말해. 그러니까 그러다가 내가 헷갈려서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영어를 해줘라. 그랬더니 다행이야 이제. 하여튼 그래서 아예 나도 그 덕분에 그냥 인터넷에 가서 영어를 그냥 다 배웠어. 이게 눈알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영어로 둘 중에 하나를 좀 제대로 알아야 돼.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셨더니 진짜 그러니까 안 되지 마. 둘 중에 하나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 하여튼 근데 그 이제 주사를 맞아. 근데 나도 이제 하도 정신이 없어서 몇 달 지나니까 그때서 내가 이걸 안 죽이도록 크게 그냥 손 놓고 그냥 기도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막 그러는데 주님께서 아사라 그래. 그럴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고 내가 그런 옵션이 있을 때 그걸 일부러 거절하면서 나는 죽어도 주사 맞아. 나는 이러고 다니더라도 이러고 다니라고 있어도 죽어도 주사 맞아. 그것은 교만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거, 아버지를 모르는 거야. 아버지가 뗐지 그러신다고. 아버지의 마음은 네가 낳는 게 원한다는 거야. 아멘. 아멘. 우리가 온전하고 온전한 걸로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원하는데 우리는 바리새인적으로 나가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받아들여야 돼. 내가 믿음이 자라고 있느냐? 믿음이 자라고 있느냐? 아멘. 아멘. 근데 그 와중에 내 기도를 안 했어. 주사를 맞으면 낫겠지. 주사는 6번 이상 놓을 수가 없대. 근데 이제 이번에 가면 이제 내주인가 이제 15일인가 가면 6번째 주사 맞아야 되는데 의사가 좀 당황한 기색이 있어. 왜냐하면 쪼개 잘라. 그래가지고 잘라서 탁 이렇게 없어지는데 대개 6번째 맞기 전에 완전히 없어지는데 그리고 그 말은 피가 완전히 말라버렸는데 안 마르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나는 이제 딱 사진 찍은 거 보면 내가 딱 보면 알지 이제 나도 이제 사진 볼 줄 알아. 예, 눈동자 사진 찍어봐. 내가 금방 봤는데 하루가 하다 보다 보니까 그 사진도 여러 종류야. 그래가지고 이 피부 표면을 찍기도 하고 피부가 이렇게 부어 있는 거야. 이제 시신에 있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리고 또 이쪽 그냥 2D로 딱 찍으면 색깔로 이게 인프라레드 색깔로도 그냥 감지하고 그러는데 딱 보니까 오 저쪽 아직 피가 말라 그러는데 그때야 내가 아찔한 거야. 참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 나는 주사가 너무 낫겠지. 너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의술이라는 것은 사람 몸을 낫게 하는 게 아니야. 사람 몸 안에 있는 자생력을 도와주는 거라고. 아멘. 그 자생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때 주신 거야. 아멘. 그래서 그 자생력을 강하게 해주려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저 위에서도 기도를 해주세요. 내가 그때부터 회개하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기도 않고 그럼 또 주사면 되는 줄 알고 참 나는 하여튼 이게 좀 이게 극단성이 하여튼 맞고 네. 그 요건 그냥 기도해서 이제 나와서 감사한다 그러면서 요건 또 기도를 안 해. 그러다가 제가 회개하고 이제 기도해야 돼. 계속 기도하면 이번에 가면 이제 또 이제 의사가 나왔다고 이제 좋아할 때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건강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아프지 않도록 자생력을 몸 안에 심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할 줄 몰라. 그런가 하면 밸런스 있게 쓸 줄 모르고 또 함부로 그냥 막 아무거나 그냥 집어넣고. 그런데 의술이라는 것은 그 자생력이 작용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지 그 자생력을 대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대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아멘. 네. 그런 약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포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를 만들 수 있다. 그런 건 없어. 세포를 어떻게 해서 강하게 하면 강한 세포는 자연히 그 자생력을 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니까 어떻게 하면 엔티옥시던트를 많이 줘서 그 세포가 강한 그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힘을 기르게 하느냐. 그건 다 몸 안에 이미 창조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생력을 기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첫째는 진실되게 하나님 믿자. 진실되게 하나님 믿고 나는 무엇으로 충만하느냐. 여러분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바로 마귀 충만에 지금 이미 한 발자국 발을 디딘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살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 하루도 그냥 내 생각만 했나,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읽어,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했나, 좀 내 마음을 바꿔야 되겠지 결단하시고, 병에 관해서는 괴로움 당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는 걸 원하세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헤아리시면서 감사하시는 기도를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라도 이 병에 어떤 거라도 있다면 이 열 가지 중에 마음에 터치 주신 게 있어요. 그걸 이용하세요. 아니 이 시간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 각자 기도가 끝나면 같이 또 기도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각자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고서 그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아브라함을 야브라함을 오 할렐루야. 우리 아브라함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씀 감사합니다. 충만 오 하늘과 하늘과 성령 충만 아버지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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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으로 아버지 성령 하시라고 아버지 대답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세례를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적절합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을 상담하고 아버지 주님을 상담을 적절합니다.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늘과 하늘과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 성령을 영광을 성령을 영광을 성령을 영광을 성령을 영광을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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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